다리도 아픈데 왜? 내가 와서 도와준다니까. 요거 봐봐, 저리. 뽑아 그러지 마시나. 이거 내가 갖고 난 저 그거 신가야네. 어머님의 요청에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입니다. 우리 작은 아들 저 거제도 있는데 먼 데서 왔어요. 일하러. 일도 와달라고 내가 다리가 아파 못해가지고. 결국 아들에게 밭일을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아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님은 괜스레 미안해집니다.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댕길 때 밥 먹고 일하러 오라고 글 편지 딱 써놓고 가면 일하러 오고 학교 가지 마라 하면 울고 이랬는 아들, 제 아들. 그렇게 일 많이 했어요? 예. 학교 갔다 오면 일하러 갔지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한 게. 어렸을 때 일 많이 하셨어요? 많이 했지. 예, 뭐 일이야 많이 했지만 했죠.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공부는 크게 뭐 취미는 없는 것 같은데. 농사는 지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함께 안타깝고 하다 할 수 없어요. 학교 못 가서 울어도. 아들은 아픈 몸으로 계속 일을 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속상하다고 하는데요. 팔고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. 아이 그래도 어머니 고집이 있어가지고 계속 일하시면. 겨울에 또 일 안 하시고 이러면 좀 괜찮아지니까. 또 다음 또 내년은 연기하고 막 그랬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헤어진 것 같아요. 아들로서 좀 마음이 좀.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게 부지런히 일을 끝냅니다.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. 그런데 아들은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. 아주 전화기는 조금 좀 챙겨 다니세요. 전화 안 되면 내가 자꾸 전화 계속 하게 되잖아. 충전기도 좀 충전 좀 잘하고 안에 충전 안 해가지고 왜 그래, 꺼져 있다 그래가지고 안에 두고 댕기는 습관이 있어갖고 끄떡끄만 해두고 정신이 헷갈리고 눈이 안 되면 이제 모르게 좀 마을에 떨어져 있으니까 좀 혹시 제가 연락을 했을 때 잘 연락이 좀 끊어질 때가 가끔 있는데 그때 옆에 동네 분들한테 이제 좀 확인해 달라고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그럴 때가 좀 하여튼 좀 불안하죠.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죠. 옛날에 안 가다니면 흑간이 돼갖고 잘 안 가다니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니까. 키까지 잘 챙겨드세요. 관절 좀 그만하고. 잘 먹고 있어. 관절 좀 가야겠어. 한 가지는 하지 마.